마지막으로 일단 해서 걸린 사람이 계속 하는 거 3판 한 대만 찍고 가위바위보! 안녕하세요. 오래까지 왔네. 네, 한 차 타고 얼마 걸렸죠 선배님? 여기 계신 분은 같이 제가 봉사하고자 끌고 오는 텐데요. 봉사 좀 자주 다니세요? 시간 날 때만 한번씩 가려고 해요. 오늘 여기는 어딘지 알아요? 여기 김제? 여기가 김제입니다. 서울에서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저희 병원 보호자분께서 보사견, 육견이라고 하죠. 식용견으로 키우는 데를 그대로 인수해서 안락사 없이 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이런 제보를 듣고 가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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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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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크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랜만에 봤습니다. 잘 지내세요. 요즘 하죠 뭐. 저희 둘이 같이 오늘 인사하게 됐거든요. 괜찮으시겠어요? 아 근데 생각보다 너무 커가지고 저희 애들이 다른 경장 애들보다 두 배나 커. 전에 봉사했을 때 걔들은 얼마 냈어요? 대형견이 꽤 있었는데 네. 이 정도는 아니었죠? 이렇게? 그니까 와 진짜 크다. 다 도서야. 다 도서야. 와. 한번 싸가라요. 닭그릇 이거 이렇게 이 상태로 사용 못할 것 같은데? 예, 너무 좋다. 이래 너무 좋다. 그래. 이런 거를 줬다고? 미친놈 아니야? 와, 이런 게 있다. 전에는 문 열어주고 못 나왔죠. 애들이 억지로 끌어내렸는데 지금은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위에 덥더라도 이거 맞아요? 겨울에 이거 입고 해본 적 있는데 땀 엄청 났어. 겨울에? 겨울에 지금 여름이잖아. 안 퍼지는데 아니 저희 집에는 6kg인데 이만큼 먹거든요. 안녕하세요. 도시 빼놓고 가시오. 미안해. 미안해. 도르시 미안해. 여기요. 먹어봐. 밥 먹어 밥. 응? 밥. 밥. 안 먹어. 몰라. 몰라. 보여줄라 그랬는데 얘가 제끼 찬 발 아프더네. 지금 이만에 썼는데 가라앉은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네네. 발이 왜 저러셨어. 아직도 좀 부어있긴 한데 심한 감염들은 항생제로 잘 안 잡히거든요. 안 돼요. 이런 구멍에다가 네. 설탕을 좀 지금 설탕 있나? 지금은 뭐 산책이고 뭐고. 아, 그게 이렇게 나은 거예요? 그때? 어, 그때 설탕물 설탕만 넣어줬는데 요요 여기 요 흔적이 있네. 요렇게 붙었네. 응? 디니야, 빨리 나와. 빨리 나와. 그렇지. 한 개 남았어. 그렇지. 똑같이 나와.
무섭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무섭다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순해요. 그리고 손 했는데 손 줬어요. 찢어졌어! 찢었어? 괜찮아요. 어떡해. 야, 너 이름 뭐야? 너 이름 뭐야? 너가 이렇게 했어? 너가 이렇게 했어? 모른 척 하는 거 봐. 어이. 어이.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아 너무 야, 현장을 봤어. 이거 뭐야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아 마음이 아프네 근데. 보수 나가봐야 돼서. 남자분들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우리. 화이팅입니다. 아니 왜 얼굴이 남빛이 별로 좋잖아. 너무 덥네. 살벌한데요? 이거만 들으면 다행이다. 이거만 들으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애들이? 내가 힘든 건가?
그냥 제 마음인가요? 저 지금 산책 당하고 있거든요. 제도 나온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안 나오려고 그랬죠. 제도 산책한 지 몇 달 안 됐어요. 이 목에 트라우마가 있더라고요. 네. 의견 출신이라고. 아 맞아요. 안락사 확정된이었는데 임시보호자가 생겨가지고 임시보호 하던 중에 제가 이제 그 홍보글을 발견해가지고 입양을 하게 됐어요. 3년 전에. 근데 걔가 좀 예민해가지고 실외 배변만 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장마가 오나. 푸딩이 코치 좋아? 바람이. 저기 구독자가 오면서 이거 사왔어. 우리 제기찬 아가씨들 와 수박 한 쪽씩 잡서. 와. 괜찮은데요? 봐라 원래 수박 잘 먹어요. 소풍기도 없이 이렇게 하시면은 아니. 소풍기 있으면 소풍기 앞에 있고 싶어서 일이 돼. 와서 어차피 땀 쭉 흘리고 집에 가서 싹 샤워하고 에어컨 켜고 있는 거지. 아, 맞아. 얼굴 착해. 우리 백구. 우리 루리. 아이고 이뻐. 벨라. 왜냐면 다리가 뒷다리가 좀 굽어 이렇게 굽었어. 장애라고 그래야 되나? 근데 아침에 와 보면 이 견사가 통째로 밀려 갖고 저기 붙어 있어. 지가 막 밀어 가지고 우리 보사자들이 와갖고 아침에 벨라다 너는 왜 이렇게 벨라냐 그래갖고 벨라가 됐어. 벨라야 이게 뭐야 옷이 옷을 왜 내놨어. 아이고 미치겠네. 야 내외하냐? 이만큼 와봐. 여기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삐뚤어져. 여기 수염 잡으면. 자는 매기하고 놀아야 재미나는데 매기가 지금 안 나오니까 기다리는 거 같아. 짝꿍이 매기. 짝꿍이야. 근데 지 짝꿍이 없으니까 심심해. 보이시네요. 아니야 태일이 아니야. 아니야 맥이야 일로 와봐. 여 태일이 여기 돼 옳지. 나 맥이만 먼저 풀어주라 그러면 빨리 쟤 풀어주라고 쟤 쳐다봐. 기다리고. 귀엽네. 하고 찌대가지고 귀엽네. 카메라 뺏기지 마세요.
다 젖었어요? 뒤에 여기 허리. 저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잠깐 해봤는데 어떤 거 같아요? 와, 애들은 너무 순한데. 이 너무 크고, 진짜 너무 크고, 에너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컨트롤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지금 몸빵 당할 것 같거든요. 무서워. 매기! 에이 바보. 으차. 혜리 어디 가냐? 몇 마리 정도 남았어요? 한 78마리 입양 간 애들이 한 5마리 되는 것 같고 지금 입양 가기로 돼 있어서 훈련소 가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해외로 입양을 가는데 캔넬까지 45km. 근데 우리 아이들이 보면 보통 45km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 훈련소에 가서 체계적으로 살을 빼는 거야. 이든이도 그렇게 해서 갔거든요. 출발. 출발. 스톱.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무작위로 빼면 애가 쓰러질 수도 있으니 훈련소 가서 빼는 거예요. 벌써 저 세상에 가야 할 아이들이 입양을 가게 되니까 너무 좋아서. 아유, 지금 울컥하시는구만. 지금도 울컥해. 진짜 그때 생각만 하면. 첫 영상이 왔는데 이불 덮고 그거 보고 정말 많이 울었어.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와, 진짜 너무 눈물 났어. 제일 추울 때 하고 제일 더울 때 아침에 나오는 거 진짜 나오기 싫어. 근데 저 아이 눈을 쳐다보게 되면 아니지 내가 나가야지 나 아니면 누가 나가나 싶어서 할 수 없이 또 나오고. 그때 눈 엄청 많이 왔을 때도 열차 타고 왔어. 얘들을 밥을 안 줄 수가 없으니까 저기 굴다리에서부터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시간 걸리더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와서 치고 밥 주고 또 나갈 때 또 걸어 나가야 되니까. 우리 어독스가 지금 아이들이 세 군데로 찢어져 있어요. 좁아서 그 쉼터 하나를 만들어서 대표님 댁에 애들, 여기 아이들, 전주 쉼터에 있는 아이들 다 합칠 거거든. 그게 빨리 돼야 우리는 살 길이에요. 우리 어독이들 정말 사랑해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봉사 와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다음에 또 편집해주세요. 봉사활동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큰 개들, 작은 개들 만나봤고 그리고 나도 이런 유기견 관심이 많아가지고 인터넷으로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고 뭔가 도움 줄 수 있는 거 없을까? 되게 관심 가지는 분야인데 진짜 컸죠. 사실 처음에 좀 거부감? 뿌리도 너무 커가지고 그 압도당한 거 같아. 근데 막상 이렇게 마주보고 하니까 생명이라는 게 좀 느껴져가지고 나중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뿌듯했어요.
진짜 새로운 걸 너무 얻고 가는 것 같아가지고. 정말 이런 정말.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뿌듯하군요. 이게 더 많은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넓은 세상. 안녕하세요. 오늘 보호소 도장깨기 두 번째 촬영을 하러 왔는데요. 오늘 온 곳은 포천이가 있는 유언바 보호소예요. 1일 보호소 체험을 하러 여기 보시면은 유언바 보호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로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뵈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강아지 앞에서 너무 좀 어떡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애들이 플래시에서 이제 자고 있고 지금 네. 기상 시간이에요. 다 알아요. 지금 막 나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이제 걔들 물꼬를 준비하는 거부터 해주세요. 물로 한번 불러만 한 거고. 네, 알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서. 빨리 빨리 해주셔야 돼요. 강아지들 기다리고 있어요. 자, 이제 저쪽 안으로 수면실로 가시면 되세요. 수면실 치고 너무 시끄러워요. 거의 유치원 같아요. 자는 시간 이렇게. 네, 있고. 밤에 자는 시간 있고 지금 아까 나온 것처럼 나왔다가 들어갔다를 하루 종일 그냥 반복해요. 낮잠 시간 있고 간식 시간 있고 저희 여기가 지금 되게 좁은 공간에 80마리가 있거든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로테이션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안녕, 이게 푸들밭이네. 아이고. 이걸 빠른 속도로 해주셔야 네. 여기 전체를 도울 수 있어요. 자, 이거. 저기요. 자, 그 다음 다하셨어요. 아니, 얘는 계속 제 엉덩이 냄새로. 아, 개들은 이렇게 똥꼬 냄새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엉덩이. 자, 빨리 여기 저기 저쪽에 있고요. 서 있는 응가도 거의 뭐 조형물이야. 약간 예술 작품. 와, 오 잘하셔. 예, 네, 잘하셔. 애들이 싸우지도 않고 그래도 가만히 봐야 돼. 여기 있는 아이들은 싸우지 않는 아이들. 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여기 다 있는지 오래돼 갖고. 네, 오래돼서 그냥 친구들이랑도 다 뭐 친하고. 살려주세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이거 아니에요. 평상이 무너졌어요. 애들이 하도 여기서 뛰어놀아가지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랑 막 다 나눠져 있는데 지금 다 저기 가서 누워있어. 그러세요. 네. 선생님,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주셨어야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죄송해요. 아, 여기서 맨날 이러면 따로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방송이. 했어, 안 했죠? 그럼요. 이제 그리고 우리 활동가들은 불면증 이런 거 없어요. 진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아이들을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시거든요. 근데 세상 순둥이에요, 세상 순둥이. 얘 너무 예쁘다. 첵스. 여기는 조금 더 아픈 애들이나 아주 소심한 애들. 그래서 여기 포천이니까 계속 눈 지켜봐 줘야 되고 사람이 조금 더 봐야 되는 아이들. 그리고 여기도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아이. 그리고 이렇게 이런 사람 좋아하는 애들 옆에서 이렇게 보고 배우게. 아, 포천이 만지라고. 포천이 가위 만지면. 아니야, 포천이 만져. 가위. 안녕. 마보마. 그냥 위에서 보시면 좋겠대. 아이 작게. 어이 작게라. 꼬리를 자꾸 자극해서 혼자 설 수 있게끔. 옳지. 여기 잘했어. 정식. 간식을 팔려고. 보이게 해줘요. 다 후원해 주시는 거라고. 아, 그래요? 네. 지금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들은 뒤에서 찍으면서 웃고 있고. 그래서 끝이 없어. 저 변 안 좋았던 애. 포천이 산책 갈까? 오, 포천이 산책 가자. 다 충족시켜주고 싶어 하는 편이에요, 저는. 냄새 맡고 싶어 하는 거 다 맡게 해주는 느낌, 스타일. 얘 왜 이래, 얘 왜 이래. 너 뭘 원해? 뭐 원해? 얘가 고집이 있어요. 가고 싶은 곳이 있어.
실제로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폭천이 실제로 보니까 약간 그냥 사랑스럽다? 약간 이런 느낌? 고구 잘 먹어. 네. 가볼까? 가볼까? 어, 안 돼! 쉽게 가자. 이지. 이지라고 부르고 어렸을 때 채워진 목줄이 괴사돼 갖고 막 썩어가고 있었어요. 요즘 뭐 다리도 여기도 막 뜯긴 자국도 있고 진짜 최고 난이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잘 지내요. 안정적으로 잘하는데요? 아까 포천이랑 달라. 포천이는 막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려고 막. 이지는 그런 게 별로 없네. 이번에 파주에서 구조한 아이들 있어요. 건신 옴 인수공통 감염병이었어서 걔네들 중에 이제 좀 먼저 구조돼서 빨리 나왔던 애들은 혜인이 얘가 털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근데 무서운데 궁금한 거야. 무서운데 궁금해. 원래 이랬어요. 전신 옷 때문에 이랬는데 이렇게 좋아졌고.
많이 나고는 있거든요. 어떻게 이름? 이름? 여자분이에요. 여자아이. 여기는 샤이니하고 여기는 빛나리 어때요? 빛나리? 네. 빛나리? 대머리 빛나리? 아니에요. 너무 초상화. 빛나? 빛나? 빛나 괜찮아. 빛나. 빛나. 반짝반짝 빛나세요. 약용 샴푸로 아이들 씻겨주고 이렇게 털이 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털이 다 빠진 거죠? 네. 격리 기간은 다 끝났고 진드기 치료는 다 끝난 상태예요. 네. 아직 이름은 없나요? 네, 아직은 이 아이는 없어요. 만질 때 아프거나 그러지 않나요? 네, 그렇진 않아요. 무서워? 괜찮아요. 털이 하나도 없이 왔었어요.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아이고. 원래는 이 거품도 아까 안 났다고 하셨어요. 네, 원래 거품이 안 났어요. 짧아. 근데 되게 순하네요. 되게 겁이 많아가지고. 아니, 겁나는 것보다 순하네요. 무겁다. 와, 여기서 나오는 좋은 게 있네. 고생하셨어요? 한 마리도 있는데 두 마리를 하려니까. 이걸 매일 하고 계신 거잖아요. 한 마리 한 일주일에 두 번이야. 그걸 모든 날들 하시는 거지. 한 번 할 때 여섯 마리. 앉아. 오. 오! 잘했어! 오! 잘 왔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게 나와있는 저 머리 크기만 활발한 친구 그랜트라는 친구고 안경있는 친구는 가이예요. 그리고 하얀색은 지안이. 이 친구들이 올해 1월 달에 같은 곳에서 구조된 아이들이에요. 지금 저 세 마리만 1월에 같이 구조된 건가요? 아니면... 아니에요. 그때 광주 애니멀 호더라고 52두였어요. 총 한 번에 오다 보니까 수유가 안 돼서 위탁처에도 있고 저희 입양센터도 있고 한데 입양 홍보도 못하고 인보 문의를 지금 요청을 드리냐면은 소유권 때문에 아직 싸우고 있어요. 법적으로 아직 확정이 나질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 그냥 저희랑 지내고 있죠. 네, 어댑트 계정에 인보로 아이들 세 마리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랜트다. 그렇죠. 그랜트고요. 올해 1월에 구조되어서 온 친구고 나이 추정 나이는 2-3살이에요. 어구, 너 얼굴이 좀 크네. 맞아, 안 그래요. 어구. 가이! 진짜 많이 네, 이렇게 보면은 치아가 몇 개 없고 해가지고 이렇게 메롱하고 있어요. 에이, 맨날 에이. 눈은 저희한테 처음 왔을 때부터 됐었고 가이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많이만 안아주세요. 안아주기만 하면 쟁이 지안이 무슨 수치니 안 나와요. 빨리 붙여가서 좀 관리를 잘 받아요. 네, 이 친구도 고집은 없는데 이거 지금 눈치 보고 있어. 맞아요. 인보처 가고 좀 안정적인 공간이면 훨씬 더 밝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오늘 전국 보호소 봉사활동 세 번째 촬영을 왔는데요. 오늘은 강아지 아니고 고양이입니다. 동물 자유연대 온캣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실례합니다. 봉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도와주실 분이신가요? 네네네. 나도 어머나. 이거 약 원래 봉사 오시는 분들한테 주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고양이 알러지가 일반인들도 생각보다 많은 편이어가지고요. 네, 이제 항상 구별하고 있습니다.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에 처음 알았거든요. 아, 그래요? 알러지니까. 네, 저도 있어요. 아, 진짜요? 네. 힘들게 일합니다. 감사합니다. 활동하신 지 얼마나? 네, 저는 1년 2개월 정도 됐고요. 여기 온캣 개관할 때 그때 처음부터 같이 일했던 활동입니다. 아유! 지금 여기 나비오 바깥복도 이쪽은 조금 세심하게 더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애들이 있는 데여서 네. 다 나눠져 있고요. 다 돌아가면서 복도 산책 같은 것도 하고 여기가 아픈 친구들이 있는 데 네, 질병 같은 건 다 갖고 그리고 여기 안쪽 얘는 잘 먹기 얘는 희망이고요 뒷다리가 한 명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압박 배변을 해줘야 되는 친구고요 그냥 일반 캣타워는 그냥 일직선으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장애물 캣타워는 순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다 있고요 아직 애기예요 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사회성 길을 하고 여기 나비 온 친구들이랑 같은 묘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고양이 눈인사가 이렇게 네. 이거 진짜예요? 네. 아 그래요? 하니까 고개를 돌려. 눈인사가 뭔데? 이렇게 눈을 천천히 감았다 뜨면은 고양이랑 그 눈인사라고. 맞아요, 맞아요. 인터넷에서. 근데 고개를 아예 돌려버렸네. 고개면. 같은 고양이라는 게 아니군요. 그건 뭔가요? 이거 그냥 고무장갑인데 시중에 파는 건데 여기 이렇게 나 있어서 캣타워에 그 고양이 털 같은 거 잘 네. 뭉쳐져요. 나오네. 네. 특히 여기는 더 자주 닦아줘야 돼서 때려보면 돼서 이게 동공이 커지면은 네, 어떤 의미죠? 불안할 때 공격 직전 공격 직전이야? 인사해봐 인사 인사? 때릴 것 같은 표정이 너무도 못 본 척 같아요 이게 약간 공허하게 판단을 보네 응? 괜찮아? 응 관심 보인다 고양이들 음수량도 중요하니까 두세 번씩 갈아주고 있는데 갈아주면 또 바로 먹어요, 깨끗한 물이라. 활동가님, 혹시 요즘 SNS에 네. 유행하는 고양이 부르는 소리? Which means, come here. 저 알아요. 해보셨어요? 저 여기 혼자 있을 때 맨날 해요. 됐나요? 그 애들 안 오던데요? 저 싫어하는데요? 이게 뭐지? 무서워? 말하는데? 무슨 것이
삐약이에요? 왜 이러는데요? 아랑이 원래 길 생활할 때 이름이 삐약이었어요. 말이 많아요, 원래. 지금 신경 써내는 소리인가요? 네. 뭔가 익숙한 그림인데? 보호소가 한 번씩 하는 그림. 이제 봉사자분들이 되게 여러 날에 하시는 걸 오늘 하루에 다 하고 계시는 거라 빨리 넘어갈 수 있는 지금까지 해보면서 강아지랑 고양이랑 좀 다른 점이 뭔 것 같아요? 확실히 체감되는 거는 소리. 근데 왜 체력적으로는 이게 더 힘들까요?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는데 힘든 건 지금 이게 더 힘들어. 왜일까? 얘네는 튼튼이들이라고 튼튼하게 자라라고 1튼이, 2튼이, 3튼이, 4튼이, 5튼이, 6튼이라고 저희가 장명을 했습니다. 혹시 구분하실 수 있어요? 네. 오. 노란 빛깔 많이 나는 애가 1튼이고요. 네. 그 다음에 예, 하얀 색깔 많은 애가 2튼이. 그 다음에 3튼이가 얘가 3튼이에요. 저쪽이에요. 아니다. 아, 잠시만요. 놀랐어. 얘네가 그러면 온지 얼마나 된 건가요? 지금 두 달 정도 됐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지금. 관심을 보이는데? 그냥 소리가 나서 관심이네. 얘가 1튼이고요. 1튼이는 이렇게 노란 빛깔이 많이 나요. 냉정하면서도 장난 잘 치는 그런 성격이에요. 얘가 2튼이고요. 좀 식욕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놀기도 잘 놀고 하얀색이 많이 섞인 친구입니다. 절대 안 나. 얘도 엄청 애교 많은 3튼이고요. 무릎냥이에요. 평소에 무릎에 올라오는 것도 좋아하고 손으로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죠? 네. 이 친구가 사트님. 네. 꼬리가 짧죠? 꼬리가 짧죠? 사트님. 사트님은 이렇게 꼬리가 특징이에요. 장난감 이렇게 물고서 안 넣고, 그리고 힘도 세요. 오트님은 저렇게 도도한 성격이긴 한데 또 어쩔 때는 다가와서 막 치대기도 하고. 장난해.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관전하고 있다가 슬쩍 와요. 우튼이는 딱 봐도 구별이 가능한데 콧구멍에 점이 엄청 매력적인 친구예요. 얘가 제일 애교쟁이고요. 엄청 만져주면 발라당하고 바로 앉아있어요. 시간은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1시 반부터 4시까지 그때만 봉사자분들이 네. 오셔서. 오전 시간에는 저희가 아침밥 주고 그 다음에 청소하고 하면서 금방 12시가 되고요. 이제 1시부터 1시 반까지 압박배변, 압박배뇨 하고 있기 때문에 1시 반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4시까지 하시고 4시 반부터 저희가 이제 저녁을 줘요.
저희 근데 밥을 네. 안 줬네요. 저희가 밥 주는 거는 고양이들 특성상 조금 예민해서 밥자리나 밥 주는 사람이나 그런 거 살짝만 달라져도 밥을 안 먹을 수가 있어서 활동가들이 직접 밥을 주고 있습니다. 얘네 평생을 같이 함께하는 거고 얘네가 항상 어린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해서 분명하시면 좋겠고 얘네가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근에 화성 허가 번식장이라고 뉴스에 나올 만큼 큰 사건이 있었어요. 1,400여 마리가 구조됐다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 위에트가 30여 마리를 데리고 왔다고 해요. 급하게 봉사자들을 요청하셔서 오늘 저희가 이곳으로 전보동을 왔습니다.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저요. 한 명이요? 죽을 텐데? 아 진짜 장난 아닌데? 저희 이번에 화성 허가 번식장에서 구조된 친구들 긴급으로 애들을 들어오느라고 공간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셔야 되는 오늘 이후로 그만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칠수 있어요. 들어있어요. 여기 한꺼번에 다 있는 건가요?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아... 지금 병원 간 애들 빼고 27인가 26이 있어요. 처음 이틀은 밥을 아예 못 먹다가 이런 식의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릇도 생소하고 걔네가 한 달에 사료값 1,000만 원 나온다 했거든요. 근데 1,400마리면 한 달 만 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러니까 못 먹은 거예요. 병원 간 애들이 대체적으로 무조건 저혈당 다 나오고 있고 저혈당 쇼크 와서 아예 그냥 눈 뒤집어지고 막 이런 수준이거든요. 예. 네. 근데 드디어 어제부터 한 3마리 정도 빼고는 결식 없이 완밥.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똥파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이렇게까지 똥을 안 쌌거든요. 똥이 안 나왔어. 안녕하세요. 네. 혼자 하신대요. 원칙인가요? 애들이 먹은 게 없어서 똥이 안 나왔다는 것도 충격이네. 아니요. 너 지금 똥 묻은 발로 지금 나를. 친구가 상대네. 야. 하고 우리 이제 감격의 순간이 왔다. 애들이 원래 크기가 작은 건가요? 여기 애들이 너무너무 작아요. 본인들 말로는 한국에서 미니 시추를 처음 시작한 곳이래요. 그래서 두상도 너무 작고 지금 여기 위에 얘네도 보면 얼굴이 이만해요. 사실 개의 머리가 저 정도로 작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뭐 신경 증상이나 뇌 쪽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목욕이랑 한번 해놔서 괜찮은데 저희 막 눈 터져 있는 애들, 다리 아예 돌아가 있는 애들, 장애견도 꽤 있어요. 네. 만져줘? 한 거예요? 오늘 열었다가 너무 작아요. 봐봐요, 제 수채얼. 제 주먹만 해요. 네. 이 친구가 성견이라는 거 네. 네, 성견이에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애들이 막 꺼내져 있다가 이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애들을 그냥 아 우리가 데리고 갈게 이러고 싹 다 데리고 왔나 봐요. 30마리인데 여자가 26마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 골라왔냐 그랬더니 다른 단체들도 지금 다 남자 여자 비율이 이제 유언바는 여자 72 남자 10 KDS가 120도 데려갔는데 여자 108 남자 12.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조그만 애들만 남긴 거죠. 그래야 크기가 작게 나오고 요만해요. 이 친구가 성견이네. 네, 이 친구 성견. 괜찮아. 애들이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안아들으면 제가 언 거 보이시죠? 좋다 해놓고. 왜냐면 얘네가 사람한테 안겼거나 사람하고 직접적으로 뭔가를 한 거는 이제 교배할 때밖에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들 막 이렇게 좋아하다가도 안으면 바로 이렇게 숨어요. 괜찮아. 아이 깨끗해. 아이 깨끗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안녕. 딱 저렇게까지는 진짜 좋아하는데 저기서 안아 들어 올리는 순간 아예 얼음. 저기 보시죠. 막 저러다가도 앉는 순간 딱 그냥 제대로 한 번도 안 안겨본. 완전 얼었어. 응, 완전. 딱 앉을 때부터 달라져. 엄청 좋아하다가도 완전 다 이래요. 다 지금 그 안 그런 애들이 그나마 요 아기들 빼고는 다 그렇고. 그럼 이동장 안 것들도 청소를 해야 돼요. 자기도 나온다고. 이제 얘 나온 거 봤으니까 이제 자기 차례라고. 기다려. 예리한데? 이모 해줄 거야. 기다려. 예리해. 이모 나왔다. 오, 너 차례야. 처음에 저희한테 안을 안 보여줬을 때는 400마리 있대요. 처음에? 네. 진입하기 전에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400마리 정도다. 왜냐면 본인들이 허가를 400으로 내놨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하나하우스에 한 100마리 정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을 열었다가 진짜 다들 문을 열고 이게 가능한가? 이게 한 개에 한 10마리씩 있고 어떤 식이냐면 여자 9, 남자 1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여기 알락사 약품도 있었어요. 석시팜이라고 이제 석시콜린 계열인데 알락사에 사용되는 약물이긴 하지만 결국에 이 약의 기능은 근육 이완제예요. 최대한 고통 없이 보내주려고 할 때 먼저 마취를 해요. 애를 먼저 재워요. 그리고 나서 근육 이완제를 주사를 해야만 이 심장이 멈추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마취제는 찾지 못했거든요. 밥그릇을 탐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니까 네. 한 섹션씩 밥을 완료하고 넘어갈 거예요. 안 먹는 애들 좀 유도를 해주시고 유도를 해도 안 먹어요 하는 애들은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돼요. 따로 유도를 할 거예요. 아 그냥 밥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안 먹는 아이 체크가 안 되고 한 마리가 네 그릇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 밥 냄새 맡으니까 소리 바로 지르잖아요. 근데 이제 밥 시간이다. 한 포당 두 마리. 한 포당 두 마리. 저희 개인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영양제예요. 영양제. 그래도 활력에 좋도라고 컴플리비트 한 번 짜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밥도 못 먹었거든요. 너 오빠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나도 여기 있어. 아니야. 너 왜 뺏어 먹어?
아빠 여기 있어. 이 친구 하는 거 같아. 네, 리필이랑. 지분이 애들 두 그릇 줄게요. 지금 리필했어요. 진짜? 여기 다 색상 나. 여기 드릴게요. 그릇까지 먹는다는 게 걱정되는데. 이 친구는 저 기력이 없네요. 네, 제일 지금 힘이 없어요. 아이고. 진짜 너무 작아. 콧구멍에 손톱만. 20먹였어요. 네, 이 배 좀 보세요. 배가 빵빵해졌어. 소화시켜야 되나? 애기들 이렇게 소화시키잖아. 들으마라고. 들으마라고. 얘가 근데 어제 나와서는 좀 괜찮았어. 피나! 피니 여기 와봐. 옳지. 그러니까 얘가 걸을 때 이렇게 삐뚤삐뚤 하더라고. 얘가 어제 근데 왜 저희가 걱정을 했었냐면 뭐가 딱정이처럼 눈곱이 아예 이렇게 엉겨 붙어서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여기에는 2시간에 한 번씩 사람이 들어가서 저녁 먹을 때만 해도 안 이랬는데 마감하려고 가기 조금 전에 보니까 눈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다 떼줬어요. 근데도 이제 계속 기력이 어쨌든 없어서 너 일단 걷는지 사는지 보자 이러고 밖에 뒀는데 막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번 장에 좀 무서운가 싶어갖고서 데리고 나왔는데 자. 누구야? 누구야? 그래서 뇌 쪽에 살짝 아 그래서 지금 계속 그게 걱정인 게 휘청휘청하는 거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두상이 너무 이 두개골이 너무 작게 나와버려서 보통 약간 사시 있고 저렇게 제대로 못 걷고 이런 게 좀 뇌압이 상승한 친구들이 좀 그렇거든요. 너 좀 똑똑하다. 그늘에 가 있을 줄 아네. 응? 도망가자. 도망가자. 지쳤다. 아니야? 마지막 업무실 것 같아요. 오 예. 그냥 그 아이들이 아직 전염병에 대해 확인된 게 없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쓴 운동장은 저희가 소독수로 아, 네. 한번 세척을 하고 끝내거든요. 약간 물총거리 같은. 네. 근데 좀 넓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이게 소독수인가요? 네네. 저희가 저 안쪽에서도 이걸 쓰고 있는데 여기 업체에서 엄청 놀랬어요. 이렇게 자주 사가는 곳은 처음 봤대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곳인데 아니 아직 또 많이 필요하시냐 기계가 과부하될 것 같다 걱정해 주셨거든요. 친구들 입양은 언제부터 혹시 지금 화성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사실 쏟아지고 있어서 임시보호나 입양 문의가 정말 많은데 위액트의 경우에는 임시보호는 지금 입양을 전제로 한 게 아니면 안 보낼 거고요. 그리고 입양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에 대해서 건강검진 끝나고 그리고 성향 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 아이들에 대한 입양 공고를 올릴 거예요. 봉사자분들도 이제 오실 거잖아요. 네. 해주실 말씀 있으면 화성 합법 번식장에서 구조한 아이들의 경우
이 아이들만을 위한 긴급 봉사를 모집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간이 매우 협소해서 사람이 다니기 좀 많이 불편해요. 그냥 이번 장에 들어있는 똥을 좀 치워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셨다면 그거보다는 좀 더 가고. 오늘 어떠셨어요? 허리가 좀 아프네. 그래서 고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막 굽혔다가 나와야 되고 이래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옷이 그래도 옷 보호가 됐다. 여기 막 똥이 묻어있어. 네, 그래서 버릴 수 있는 내가 똥판으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똥을 계속 싸더라고. 맞아. 쉴새 없이 계속 써 계속 똥을 치우고 그래서 거기서도 치우고. 밥을 안 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야 덜 치우고 덜 더러우니까.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구조였고 학대 현장이었거든요. 1,000마리가 넘는 학대 현장이 적발이 된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었어요. 이 몇십 년 동안 정말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근데 과연 이 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날까? 그리고 이게 벌금형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정말 그냥 이제 동물활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